안녕하세요, 혜원이에요. 오늘은 닥터릴리프에서 나온 BAC2 토너를 소개해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리얼 저분자 히알루론산 수분진정 약산성 토너라고 해요. 이름이 되게 길죠. 평상시에 좀 건조하고 민감함이 조금 깊은 그런 분들을 위한 토너라고 보시면 되고, 수분을 공급해줌과 동시에 진정까지 시켜주는 더마 토너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최근에 피부가 굉장히 예민해지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발랐을 때 안 맞으면 붉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약산성 그리고 민감성 제품만 고집하는 편인데요. 특히 진짜 저분자 히알루론산이라는 말이 저는 조금 믿음이 갔던 게 뭐냐면은, 화장품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히알루론산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히알루론산이 보습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성분인데, 저분자 히알루론산은 일반 히알루론산과 다르게 표피 장벽을 통과해서 피부 깊숙이 수분을 전달한다고 해요. 많은 토너들이나 앰플들이 이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함유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함유가 되어 있는 거는 하이드롤라이즈드 히알루로닉 에시드가 들어가 있고, 함량도 높은 제품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근데 이 제품은 그 성분이 1000ppm이나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품 자체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 글로우픽 어워드 1위한 이 워터 토너라고 되어 있는데, 글로우픽 선정단 3맥인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투표한 결과이다 보니까 피부 진정 만족도도 높고 제품 만족도도 높고, 게다가 피부결 정돈에다가 거기 피부 촉촉해지는 것까지. 당연히 화장품 유효성 검사도 완료된 제품이고, 1회만 사용하더라도 37.8%나 수분이 증가하고, 피부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안 좋아지는데 피부의 온도를 점점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제 모공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수분 토너로 잠재기 힘들잖아요. 근데 모공 개수가 감소하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일반적인 토너들과 다르게 이런 식으로 짜서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쉽고, 이런 식으로 토너를 사장품에 묻혀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좀 나는 수분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이제 좀 얇은 화장솜에다가 얘네들을 묻혀서 진정팩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주로 어떤 분들한테 추천드리냐면은, 나는 정말 순한 토너를 찾고 있다, 혹은 피부 수분량이 증가하는 토너를 찾고 있거나, 피부 열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홍조도 있거나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나는 모공에도 관심이 있는데 모공이 좋아진다는 걸 쓰고 있지만 토너는 모공용이 따로 없는 줄 알고 못 쓰고 있었다 라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위치아젤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 성분이 불필요한 각질이나 피지를 제거해주고 부드럽게 관리를 하면서 모공을 조여주기까지 한다고 해요. 요즘에는 강력한 수분 공급하고 피부 장벽 보호 효과로 좁쌀 여드름이라든지 트러블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입소문이 나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팩으로 사용해도 좋지만, 보통 이렇게 2-3회 정도 레이어드링 해가지고 더 빠른 식으로 더 바르시면 수분량이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품 한번 바르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텍스처라든지 향기라든지 제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형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등에다가 짰었을 때 이렇게 흘러내리는 제형으로 가벼우면서 묽은 제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었을 때 약간 이렇게 수분감 가득한 느낌 보이죠? 이게 묽은데 토너치고 되게 수분감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수분감 강한 토너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날아가지 않는 게 포인트거든요? 이 제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얼굴에다가 발라보면서, 이제 제가 지금은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니까 발랐었을 때 수분감이랑 촉촉해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흘러내리죠. 이렇게 발랐을 때 안 바른 쪽, 바른 쪽 이렇게 빗을 받으면 딱 보여요. 그래서 지금 딱 바른 쪽은 수분감이 가득하고 안 바른 쪽은 되게 건조한 느낌이거든요, 만졌을 때. 그래서 보통 여드름 피부라든지 수분, 진정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나는 딱 피부가 발랐었을 때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특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